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갔다가 병원 다녀오는 길에 진로 마트에 들렸더니 이렇게 고구마 10kg 한 박스에 15,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졌길래 사왔습니다. 이거 15,000원이라고 샘플을 해놓은 거를 싸서 보내준 거 보니까 이게 한 박스 남은 거였나 봅니다. 예, 뭐, 이런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떤 분이 쪄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 핵고구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못난이 고구마라서 이렇게 싼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감자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사죠.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고. 이렇게 생긴 건 아주 못생겼는데요. 고구마는 이렇게 세척이 돼 있네요. 고구마든 감자든 당근이든 이렇게 세척된 것보다 세척이 안 되고 흙이 묻어 있는 게 훨씬 싱싱하고 맛있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세척하면은 집에서 흙이 안 나오고 집에서 씻을 때 간편해서 좋은데요. 세척을 안한 것이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구마를 싸게 샀습니다. 이것도 맛있는 건 고구마를 날로 깎아서 설탕물에 담궈놓고 건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로도 깎아먹고 쪄서도 먹고 그렇게 먹겠습니다. 이거를 밥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밥에 납작납작하니 썰어가지고 밥할 때 넣어서 먹어도 괜찮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밥에 뭐 넣어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밥은 그냥 밥만 먹는 게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 15,000원, 감자 10,000원 해서 10kg 한 박스, 고구마 10kg 한 박스, 두 박스에서 25,000원이 나갔네요. 저렴하죠? 이건 종류가 왕이 있고 특이 있고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고 소가 있고 소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건 품질이 A라고 합니다. 긴하, 긴중하, 긴중, 긴상, 긴특. 이건 또 길쭉한 고구마를 뜻하고요. 아래 있는 거는 그냥 동글동글한 고구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A. B는 더안 좋은 건가 봐요. 이렇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아주 예쁜 고구마. 당찬 당진, 에너제랩 당진. 베니지민, 현진 황토고구마, 현진,